네, 안녕하세요. 골프의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락세는 멈췄지만 기술주들의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장 초반에는 일제히 반등을 하다가 이날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발언 이후 다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이상까지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만이 홀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 지난 이틀간 크게 밀렸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0.1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06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 진정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3원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이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매도를 하면서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4거래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천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1,00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양시장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상장 기대감으로 리비안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대원화성이나 에코캡 같은 종목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엔터와 영상 콘텐츠주들이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 4사와 더불어서 콘텐츠 제작사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 경협주들도 하루 만에 다시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한 만큼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 후반까지 어떤 흐름 이어가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전망을 보시고 종목별 대응 전략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는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실히 외국인이 이번 달에는 매수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기왕 매수 기조를 보이면 좀 네.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적네요. 네, 지난 달에는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하더니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제 매수하는 게 이제 되게 조금씩 짜잘하게 많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 지난달에 매도한 물량도 워낙 많았고 지금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에 또 투자하는 그 심리도 아주 지금 제때 못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무래도 이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이 시장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환율을 또 빼야겠죠. 우리나라의 기대치가 10%여도 환율이 5%가 오르면은 우리나라의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5%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코스피는 코스닥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기대감에서 환율이라는 것을 항상 그 빼야지만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대할 수 있는 증시 기대 수익률인데
우리나라 기대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 3%인데 환율이 막 5% 뛰면은 가족 있으면 손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외국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또 특히나 이 환율에 또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후장에 한 2시, 3시쯤에 잠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네. 반등 나왔을 때에도 환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외국의, 미국의 그 달러 자체도 좀 약하, 좀 강세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 밤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또 우리나라 역외 환율이 1188원, 1189원까지 막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새벽에. 근데 오늘 아침에 또 1183원, 84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오전장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어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좀 2원, 3원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4원, 5원까지 올라가면은 아까 코스피가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때까지 줄어들면은 또 상승폭이 또 커지기도 하고요. 지금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환율은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면은 환율에도 민감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지금 국내 요인보다도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흔들린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명확한 이유를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오늘 증시가 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뭐 0.1%, 코스닥은 뭐 0.5%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종목 수는 굉장히 많아요. 1200 종목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수 상승분에 비하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꽤 조용한데 오히려 좀 중소형 개별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빨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에서도 뭐 러셀 2000 지수가 3대 지수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거든요. 미국의 중소형주 개별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뭐 말이 개별주지 그냥 우리가 쉽게 아 이 회사 좋다 요즘 뭐 2차전지 좋던데 삼성 이스타에 살까 LG화학 살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우리가 개별주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이고요. 뭐 어제 뭐 어제 나왔던 뭐 루시드 관련된 것들도 오늘 좀 많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 개별주들이 지금 어제든 그제든 하락이 많이 나올 때에도 생각보다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전저점을 깼어도 반등이 나오거나 전저점 정도에서는 하락이 멈추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는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 먼저 바닥을 좀 잡아주는데 사실은 시장 전체적인 반등을 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시장 전체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뭐 대형주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대형주들 먼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게 사실 시장 반등의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뭐 개별주 코스닥에선 과대낙폭이다라고 좀 생각이 심리가 좀 불어오는 것 같이 개별주들 바닥 잡아주고 있으니까 또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대부분 개별주일 거예요. 이런 것도 바닥 잡혀주고 있고 시장 뭐 지금 당장 겁낼 상황은 아니고 일단 오늘 반등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이번 주 계속 하셨던 대로 좀 웬만하면 갖고 좀 지켜보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달러화가 1년의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이 환율,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율의 등락에 따라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중소형 개별주 장세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총순위 10위권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단 두 가지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약보합권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보유 전략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메리츠화재인데요. 메리츠화재는 이제 이번 달에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종목은 저희가 19,250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루해 재미없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 경기가 좀 안 좋거나
또 지수가 좀 안 갈 때 그런 이제 숨겨져 있는 소외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5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 생기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21선 인근에서 지지를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이 만약에 깨지지가 않는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 지금 현재 약간 내려와 있는데 이 21선 인근을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수익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눌림목을 단기 바닥을 잡는지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바닥을 잡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전고점 인근까지도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한 3만 5천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깨지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넉넉하게 잡으면은 한 2만 8천 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2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2절가 2만 8천 원에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3만 5천 원에 도달하면은 다 정리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일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1선까지 좀 밀려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고점 부근인 3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고 돌파 여부 확인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또 내일 있을 온라인 강연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이 좀 힘들 겁니다. 네. 두렵기도 하고 또 지금 뭐 주식, 소위 말해서 주식판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실적 잘 나오고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담아간다면은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이 지난 다음에 또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한참 수익이 나오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또 모으는 구간들이 나오고 이런 어떤 사이클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버려야 될 종목인지 그런 판별들 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내일 오후 4시에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저희 이제 창을 찾기 힘드신 분들이라면은 저희 노란톡에 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클릭만 하면은 핸드폰이든 모바일이든 PC든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QR코드를 찍고 노란톡에 들어가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QR코드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를 보내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 설명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내일 오후 4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마지막 자죠.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열심히 풀어주시고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입니다. 3으로 시작하는 3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도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오늘도 어렵고요. 네. 오늘은 또 사진을 어떤 거 보여주실지 궁금할 정도로 어려워요. 네. 일단 오늘 기업은요, 일단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지금 만 원대 지금 상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1만 원 초반대고요. 오늘은 뭐 0.4%대 뭐 해서 강보합 수준의 지금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조금 이제 업종을 좀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 회사의 이름이 이렇게 다섯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 뒤에 세 글자가 알파벳이거든요. 뒤에 세 글자가 알파벳인데, 네. 이 알파벳의 이름을 가진 일본의 회사가 있어요. 일본이요? 네, 일본의 회사가 있는데, 네. 일본에서 기술이랑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국내에 합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동화 설비에 필요한 이 로봇이죠. 로봇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조금 더 좀 쉽게 말하면 로봇 설비,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제일 쉬운 자동화의 개념이 뭐냐면은 리니어거든요. 일직선으로 쭉 깔아두고, 네. 지나가면은 다 이제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검사까지 하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제조 공정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그런 부품들을 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자동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로봇,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뭐 4차 산업 종목 이런 것들로 많이 좀 테마도 봤고 움직이도 좀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도 조금씩 변동성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직 주가 측면에서는 아까 개별주 설명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좀 잡혀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동화 설비 로봇 관련주로 보면 될까요? 네, 로봇 관련주 테마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한 이 시간쯤 되면 정답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정답이 한 개도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오늘 정말 퀴즈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많이 퀴즈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다 알만한 종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이 예를 들어서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시험을 보러 가는데 100명이 시험 봐서 10명이 합격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네. 100명이 시험 봐서 90명이 합격하고 10명이 떨어지는 시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90명이 합격하는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하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남들 하는 것들을 하면 되고, 괜히 이제 혼자 틀려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네. 반대로 100명 중에 10명이 합격하는 시험을 보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종목이시더라도 여러분들께 관심을 갖고 보시면 나중에 수익이 돼서 돌아온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LG화재 같은 경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네. 뭐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냐 이런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수익이 돼서 돌아옵니다. 지금 장이 좀 힘들지만 지금 같을 때 또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수익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또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가져왔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로 삼성전자 증설 시에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반도체 검사를 할 때 로봇 팔 같은 게 움직이면서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옮기거나 또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쪽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삼성과 LG 그룹에서 또 로봇 사업을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저도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로봇 사업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네.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뭐 개 모양의
그 로봇이라든지 또 사람 모양의 로봇이라든지 옛날처럼 옛날은 이제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뭐 되게 속도감 있게 뛰기도 하고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과 다르게 확실히 로봇 싸움이 발전을 했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 요건이라든지 혹은 이런 이제 사람이 만들기 위험한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 어떤 주요 이제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에서 이제 조금 이제 건강상의 문제들도 있었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위험한 작업들.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급식소에서 올해 한 10몇 년씩 일하시는 분들도 창문을 다 놓고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폐암 걸리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위험한 것들을 이제 로봇들에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떠밀 수 있는 기술력이 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관련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자는 말씀 드리면서 3월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 앞에 두 글자는 한글이고 네. 뒤에 세 글자는 영어입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정말 정답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번 선정해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은 어렵지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장전에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라는 설명을 일단 드려봤고요. 또 제일 큰 힌트가 또 앞에 두 글자는 한글이고 뒤에 세 글자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된 종목이다라는 힌트 참고해 보시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2차 힌트에서는 또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2차 힌트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해봤고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첫 번째 문자는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K하이닉스 매수가가 77,000원의 비중 20%, 매도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근데 다행히 일단 수익권에서 질문 주시는 건데 사실 네. 그 어떤 분보다 더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애초에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빼는 게 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 1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지금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여기서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가장 좋은 건 위에서 조금 분할 매도했었고 분할 매도했었으면은 지금 정도면은 그때 분할 매도했던 걸 좀 다시 한번 담가도 되는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은 위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지금 20%가 남은 건지 아니면 20%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위쪽에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좀 챙겨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이 지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지금 사실 막 업황이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뭐 전력난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곤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게 되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진짜로 D램 단가 하락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에 D램 단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까지는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까 아니면 이 상황이 지속될까 하는 부분에서 뭐 매도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가셨던 대로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대신에 다음번에 나올 때는 14만 원까지 다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좀 밑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는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적정한 가격은 한 12만 5천 원 정도인데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분할 매도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떨어져도요. 한 솔직히 9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9만 원 이후에 오히려 좀 적감했을 때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만 이 전고점까지 기대하기보다는 13만 원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테크론 매수가가 6,300원에 비중 50%. 차량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관련주라서 버티고 있는데 상승 가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최근엔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작년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올해 이제 상반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런 품귀 현상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로 손이 타버린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간 차량용 반도체 생각하시면서 좀 만약에 가져가신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 좀 빠진 측면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메인이 아니라 이제 후발 중에 후발 중에 후발입니다. 이제 그 뭐 품계로 보면 거의 6두품 수준, 뭐 이제 5두품 뭐 이런 저희 완전 이제 좀 외곽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뉴스로 엮여가지고 한번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 소위 말해서 그때 있던 그런 어떤 거품들도 다 빠진 상황이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회사 가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현재 한 5,600원 이 자리 지지를 해준다면은 소위 말해서 박스권 상단 한 7,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매수가 6,300원이신데 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단 이 자리 한 5,500원 정도를 버텨줘야지 또 6,000원대 중반에서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5,500원 정도까지 깨고 내려오는지는 확인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전에도 횡보할 때도 길게 횡보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7천 정도까지 잡으시고 현재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있기 때문에 반등,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5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 매수가 68,912원에 비중 60%. 내려가기만 하는데 손해보고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티드랩은 지난달에 이제 상장된 또 채용 관련주인데 오늘 현재가 55,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또 저점 부근인 것 같은데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본 전제사항은 지금 공모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방향이 크게 망가졌다라는 관점은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53,000원 이상대 이제 이 정도는 좀 잘 지켜줘야지만 그래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다음 주면 권리락 들어오고 뭐 내달 말이면은 이제 신주 물량이 나올 건데요. 사실 초보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다다음 주 됐더니 주가가 내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 회사 주가가 갑자기 반토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내가 또 팔았더니 또 한 달 뒤에 또 다시 주식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제가 무상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가 나올 때 그 뒤에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막 올라가다가 이제 권리락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권리락 되고 나서 권리락 효과에 다시 급등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케이스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원티드랩 경우에는 물 건너갔죠. 무상증 나오자마자 올라가는 흐름은 이제 나타나지 않았고요.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랑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권리락 이후에 권리락 효과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이 나오고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권리락도 효과가 없다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권리락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월 11일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다만 이게 초보 투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8,000원을 샀는데
갑자기 이제 10월 11일 되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28,000원 돼가지고 마이너스면 60% 이렇게 찍혀버리는데, 그만큼 또 10월 말에 들어오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 흐름 잘 보면서 내가 지금 수익인지 손실인지 잘 계산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시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2주 뒤에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티드랩은 당분간 한 2주 정도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 18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TPC 매수가 36,200원에 비중 20%, 무상증자까지 원금 회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와 오늘 또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24,6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장한 다음에 올라갔을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좀 손실이 좀 크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상장했던 종목, 신규 종목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상장을 했던 종목에서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수들은 놓을 수 있어요. 본인 손절 원칙대로 손절할 수도 있고 이절도 본인 원칙대로 할 수 있는데 물리면 버티시는 매매를 하시는 초보분들이 하실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 신규 상장 종목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상장 종목을 하셔서 계속 물려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참 걱정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도가 통한 거죠. 무상증자 뉴스는 사실 이제 그걸 예상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었을 테고, 네. 그랬으면 36,000원 사실 안 하셨겠죠. 네. 쭉 보면은 이제, 처음은 양봉 나오고 그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단기 수익을 보고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게, 상한가 찍은 다음에 지금 상한가의 종가, 한 24,000 정도까지는 아직 침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내일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거고,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오는 음봉이 나왔는데 이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 상승할지는 오늘 밑에 꼴이 나오는 것과 내일 양봉 나오는 거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추세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 본전까지 갈까 하는데, 네. 정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신규 상장 종목 들어가신 건 단기 수익 내시려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수익을 단기에 빠르게 내고 싶은데 난 손실은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종목은 내일 더 추세를 끌고 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하고 결국에 따라서 만약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 본전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32,000원까지 잡으시고 보시되,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오거나 밀리시면은 최소한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 이번에 만약 정리를 하시면은 주식 시장에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잘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각자 이제 잘 하시는 영역도 있을 텐데, 빠른 수익을 노리고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는 매매를 하시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 돈으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좀 고민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내일 흐름 보시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 주셨고요. 내일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고 1차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내일 음봉이 나오거나 밀리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사진 힌트,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앞에 두 글자가 한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삼땡 피아노가 유명합니다. 악기 브랜드 유명한, 이렇게 설명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이제 연예인이 계시죠. 이름, 성함이, 저분 성함이요? 미인이시네요. 네. 네, 성함이요. 미인이시네요. 아, 미인이시네요. 김태희 씨 아닌가? 맞습니다. 김태희 씨인데요. 김태희 씨의 이제 이니셜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영어식으로 성을 뒤에 붙여서 태킴 하면은 그 이니셜을 딱 세 글자 넣어주시면 오늘 다섯 글자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그림 힌트 어땠어요, 전문가님? 아까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좀 연예인까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앞에 피아노 생각을 못했네요. 피아노가, 오히려 피아노가. 네, 피아노가 더 생각이 안 났었네요.
네, 전문가님은요? 아, 되게 적절한 힌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앞에 있는 피아노에다가 뒤에 네. 있는 연예인까지 정말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힌트를 네네. 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부터 아마 정답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왜 이름 망하신 거예요? 그 연예인의 이름을? 사실 지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2차 힌트 때 하려고 했는데 아, 인터넷을 당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뺏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거 힌트를 드릴 때는 차라리 네. 미리미리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이제 피아노를 집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잘 없는데 네. 사실 요즘 키보드 같은 거 많이 치죠. 그때 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이제 피아노 연습 같은 거 많이 해보신 특히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다니던 학원이 피아노 학원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피아노 학원 다녔었는데 피아노라든지 뭐 주산, 뭐 부기, 속셈 이런 학원들 많이 다녔고 했었을 겁니다. 네. 그때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또 요즘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네. 뭐 달고나에 대한 추억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요즘 장도 좀 어려웠는데 오늘 이제 뭐 장 내 종목이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이런 추억 이야기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네. 서로 소통하시면서 또 이번 시장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힌트를 뺏어서 아까 동공지진이 일어나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름 힌트 사진으로 들어봤으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또 이제 정답 구성해 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상단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30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효성 TNC 매수가가 76만 5천 원에 비중 40% 계속 하락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효성 TNC는 올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3만 원 선까지 밀렸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반기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상반기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스판덱스였거든요. 저 진짜 올해 상반기에 뭐 뉴스에서 스판덱스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 가격 계속 치솟는다 하면서 회사에서 주가도 같이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단가를 보면은 매수 잘하셨어요 사실. 잘 올라가다가 중간에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한 시점인데 사실 매수 잘했거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손절 타이밍이 조금 늦은 거. 이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이제 좋다는 뜻은 싸게 샀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잠깐 눌렸을 때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눌린 상태에서 더 빠지게 되면 이건 이제 눌림목이 아니고요. 네. 하락 추세의 초입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청자님이 매수하고 나서 70만 원에 깨졌을 때는 이제 바로 좀 매도를 해야 됐었던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으로서는 반대로 만약에 진짜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좀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판덱스가 사실 가격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안 올라와서 주가 계속 빠진다라고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도 뭐 내리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하락하면서도 반등 나왔다가 또 하락하고 뭐 상승 추세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도 잠깐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한 60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는 잠깐 하락이 좀 멈췄다가 한 70만 원 선 정도는 다시 한번 좀 회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이 좀 넘어오는 구간에서는 한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 다 팔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한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요. 70만 원 넘어가서 이번 눌림목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더 많이 눌렸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 넘어가는 선에서 비중만 좀 축소해 보시고 그 이후에 75만 원 도달 여부는 일단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60만 원 지지 안 나와도 비중 축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70만 원이 회복이 되거나 60만 원 선 이탈 시에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6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BT 매수가 1787원에 비중 10%.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54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매수가까지는 뭐 금방 올 것 같은데 롱텀으로 가져가시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2018년에 다시 5%였던 부채 비율이 지금 이제 92%까지 좀 올라왔고 뭐 물론 이게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정도의 부채 비율은 아닌데 유보율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롱텀으로 가져가시기엔 좀 부담스럽고 실적도 이제 올해 상반기는 좀 흑자 전환이었지만 계속 이제 적자를 좀 찍고 있던 회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이제 다이어트 약을 시가총에서 승인받았다 이런 뉴스가 있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집까지는 올 수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단기 바닥 잡아주고 올라오면 이제 목표가가 일단 매수가기 때문에 1700원대는 뭐 금방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1700원대가 강한 이제 매물대거든요. 근데 이 매물대 사실을 뚫어주면은 단기적으로 슈팅도 나갈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700원 정도 매수가 인근 오면은 일단 반은 줄이세요. 반은 줄이고 거기서 여기 돌파를 하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반은 조금 여유 있게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좀 안 좋고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아주 이제 장기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매물대를 돌파하면 강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 일단 매수가로 잡으시고 그 구간에서 절반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단기 매매 관점에 좀 접근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28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아엘텍 매수가 12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11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매수를 하셔서 그동안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동아엘텍이라는 회사와 업종을 봤을 때는 사실 반등 나오기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동아엘텍 개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올라왔냐 보면은 그러니까 메타버스 테마를 좀 같이 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뭐 잠깐 반짝이었던 테마일 수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또 처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저는 이후에도 간간이 한 번씩 계속 좀 테마성으로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앞서서 올라왔을 때에는 이제 거래가 좀 굉장히 많지만은 최근에 이제 거래가 굉장히 없어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거래 없는 구간의 하락은 이제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아쉬웠던 거는 올랐을 때 좀 매도만 좀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올랐을 때에는 13,500원 정도 비중 축소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만약 거래가 다시 많아지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고가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1,500원 이탈 전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07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세원 매수가 6,520원에 비중 50%, 이제 겨우 매수가 왔는데요. 목표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리비안 관련주죠.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가느냐가 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절반을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선 한번 그어놓고 보면은 전에 한번 이제 걸려있던 자리 고점이기 때문에 현 구간 정도에서는 일단 일부 정도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또 특히 단기에 많이 이제 뉴스가 나온 뉴스잖아요. 나온 뉴스고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은 줄여주시되 나머지 반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셔도 되니까 현재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일단 더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상한가 찍고 더 돌파한다고 하면 일단은 8,100원 정고점까지는 최고 고점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구간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반 정리하고 남은 절반은 한 8,100원까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반 매도 의견, 나머지 비중은 8,1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3익 THK입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저희가 항상 시초가 잡아오죠. 매수가 시초가 잡아왔고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1,500원 잡아왔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하락하고 지금 281선 인근에서 그래도 이제 한 두 달 정도 바닥을 잡아줬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당이 바닥 잡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짧게 봤을 때도 사실 13,500원 잡았지만은 13,500원 구간만 돌파를 하면은 한 16,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면은 나중에 조금 수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3익 THK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삼익THK였습니다. 오늘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정답을 보내주셨다가 뒤에 다시 이름 힌트를 듣고서 정답 수정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문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74번님께서는 정답 바로 맞춰주셨는데 삼익THK 제가 1등으로 읽어주세요. 주식 떨어진 거 앵커님 기분 받아서 올랐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또 1등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주식 이제 올라갈 수 있기를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오답들이 많이 왔는데 삼양 옵티스, 삼양 ENC, 삼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들 많이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나들이 했으면 좋겠다, 10월 달에 모두 화이팅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죠, 완전. 그치, 날씨 좋은가요? 예. 좀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정말 외딴 곳 사람들 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강 중에서도 네. 여의도 쪽 한강 말고 네. 저쪽 이제 그 북한강과 연결되어 있는 쪽이 있거든요. 여기를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북한강하고 네. 이제 팔당대교 쪽 이제 한강 구간을 가면은 네네네. 되게 좀 한적합니다. 그런 이제 구간에서 좀 산책도 하시면서 네. 좀 여유 있게 또 멘탈 대체 중요하거든요. 주식하다 보면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말에 한적한 곳으로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김상현 전문가님 팬입니다. 적중 고수와 함께한 지 언 2년, 요즘 매일 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소고기 값을 버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또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하신 애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근데 팬 맞네요. 이제 2년 다 돼가고. 네. 지금 뭐 매 소고기 값 버는 날까지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뭐 돼지고기 값 정도 벌고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오늘 다음 10월 달부터는 소고기 값 벌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네. 항상 많이 시청하시면서 네. 저희가 또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해서 가져오고 있으니까 네. 많은 도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를 넘어 소고기 값을 버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활용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전일 큰 낙폭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승 반전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보합권에서 표정을 바꾸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0.17% 상승하며 3,065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와 함께 지수가 동일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장 초반에는 매도로 보여주다가 지금은 또 아주 소폭의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매수폭이 굉장히 얇습니다. 변동성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장 초반에는 약간의 약세 흐름이 나오는 듯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올려 세우면서 오늘 1000스닥 회복을 합니다. 0.64% 강세 속에 10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의 힘이 강합니다. 개인들 10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남북 경협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북한이 매일매일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괜찮다라고 했다가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오늘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통신 연락선을 10월 초에 복원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주들 JST나가 17%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과 신원, 남해화학까지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화성과 에코캐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온도 1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루시드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테슬라를 겨냥해서 럭셔리 세단 전기차 이제 생산에 돌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양산형 전기차인 루시드 에어의 이제 모델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부각받고 있습니다. 나라 M&D가 8%대 상승, 자비스와 화신까지도 지금 20%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재개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 4%, SM이 더 강한 탄력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는가 했던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열풍들 오늘 다시 한번 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쇼박스가 특히 14%의 급등세 보여주며 5,99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그룹사들이 수소 또는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수소 연료전지 연구 개발을 담당하게 될 두산 H2 이노베이션을 신설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주사인 두산 오늘 3.57%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0만 1,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넥세온과 합작사 투자에 대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미뤄지게 될 것 같은데요. SKC 13%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NC소프트가 오늘 60만 원선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